될까요? 네, 차량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또 관객분들하고 배우분들 다 같이 영화 보신 이후에 인사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유석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에서 연출을 하고 배우 역할을 맡은 아직 파릇파릇한 신인 감독 김유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에서 유나 역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에서 대원과 영주의 딸 주리 역할을 맡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엄마 미희 역의 배우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원의 아내이자 주리의 엄마를 연주를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전 잠시 팬미팅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영화 저는 사실 처음에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났었을 때 보통 영화들 굉장히 좋으면 빨리빨리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다면 한편은 이 재미있는 보물찾기를 나 혼자 먼저 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즐거움을 뺏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던 영화가 바로 미성년이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했던 혹은 기대했던 혹은 예상했던 바를 거의 다 엇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또 얻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김유석 감독님이 자리를 깔아놓은 그 판 위에서 이 여배우들의 정말 의연한 연기를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영화를 만나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성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여성 영화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염정아 배우님께 영화 속에서 대원인 내 여자를 기만했지만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여자들은 되게 기만하지 않고 도구하지 않는 여자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또 막 청녀 아니면 악녀 막 이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는 그런 되게 보기 드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 이런 시나리오를 만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기회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눈에 알아봤죠. 역시 촉이 좋으시군요. 네, 촉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역시나 역시나 제 촉대로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쩌면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느낌보다도 더 촘촘하게 감독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영화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봤었을 때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같은 사건을 마주하는 이 5명이 다 좀 전형적이지 않은 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영주가 제일 매력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저한테 주신 역할이 영주였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 미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미희가 저기 수진 씨로 돼 있었던 거라 뭐 네. 다른 생각을 할 예.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미희 역할을 연기하셨던 이 김소진 배우님을 보면 아, 이 배우가 이렇게 능청스러운 어떤 어휘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귀여웠었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던 아마 배우로서 그 전에 봤었던 어떤 캐릭터들과 이 영화 속에서도 보여줬던 캐릭터 굉장히 좀 다른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살짝 생각해보면 어쩌면 되게 김소진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휘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또 이 영화에서 조금 더 이렇게 블로우업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영화 속에서 미희를 연기하면서 그들 이 말투라든지 혹은 아니면 표현들 같은 것들에 있어서 되게 재미를 느끼신 부분들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글쎄요, 말투를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일 먼저 웃음이 터졌던 게
아들이래 엄마 너무 든든해 하던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게 그냥 줄로만 써 있었을 때는 그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 제가 하면서 좀 그 제 말로 좀 바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네, 어미나 뭐 이런 정도. 근데 글쎄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툭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그 상황에 안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그거를 또 그냥 그 상황에 이렇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랬으니까 오케이가 난 거니까. 평소에 또 배우분들의 어떤 어휘? 말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또 잘 듣고 그 다음에 좀 반영했던 부분이 분명 감독님한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사를 이게 배우분들에게 주고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 대사의 그 어미 이런 것들은 편한 대로 바꾸라도 왜냐하면 자기 말로 육화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김소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보면 말이 참 느리긴 듯한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또 굉장히 딕션이 좋으시죠. 두 분 다 염정아 씨도 그러고 똑소리 나는 딕션이 그래서. 그런 톤에 대한 어떤 그 재미가 있었어요. 본인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혹시. 네. 근데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재밌게 연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진정성 있게 하셨겠죠. 네, 아들이 네. 또 감독님 이거를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민해서 쓰신 거니까. 그거를 다 수행하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허락. 네. 제가 김혜준 배우를 처음 봤었던 게 대세는 백합이라는 작품이었었는데 그 작품 뭐 이어서 뭐 내일부터 우리는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꼬여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참 잘 먹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루치기 앞에 놓고 그러니까 올인 앞두고도 못 먹고 여기는 막 사발면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즐거움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주리의 매력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 그 배우들이 흔히 말하는 욕심나는 캐릭터는 어쩌면 유나일 수도 있었을 텐데 주리라는 캐릭터를 혜준 배우가 만나면서 오히려 혜준 배우 시계 또 즐거움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떤 이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이 작품 만드는 그 주리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주리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평범한데 네. 그렇다고 감정이 아빠를 싫어하지도 않고 네.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운데 미워하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도 못하고 사실 제일 어려운 역할이죠. 네. 약간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주리라는 애가 제일 단단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다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무너져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리라는 아이가 가장 여려 보이지만 가장 단단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처음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입을 부딪히면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만남이었다고 보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정말 싸울 수는 있지만 입을 부딪혀야 합니까? 라고 감독님한테 혹시 물어본 적은 없나요? 두 분이 그래서? 저 같이 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예전 작품
봤었고. 그러네요. 대세는 백화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진 배우님. 저는 1차 오디션 때부터 그 이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유나로서는 이렇게 화난 거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영화가 개봉되고 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유나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입을 박치기 하기 전에 주리가 저를 굉장히 화나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화나게 할 만한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주리를 한 대 쳤으면 주리도 저를 한 대 치고 네. 사실 거기서 액션씬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주리의 기분을 가장 더럽게 만들면서도 주리가 나에게 절대 되갚아줄 수 없는 게 별로 더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박치기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네, 시작했는데 네, 저한테도 절대 복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 이 그 말하자면 장면을 만들어내신 감독님은 사실 의도라는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 지금 세진 씨가 얘기한 것 되게 비슷한데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죠. 모범생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고.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유나를 기분 나쁜 말을 하죠. 일단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 꼬셨다. 아빠가 꼬신 게 아니고 너네 엄마가 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프레임 안에 이 사건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넌 여기 따라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네가 빨리 물러나라는 걸로 하는데 뭐 그렇게 뛰어나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말을 상당히 잘 하죠. 네. 이제 유나는 이제 저는 그기에 대한 대응이 유나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도 나지만 유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저렇게 말 많은 입을 막아주는 거죠. 정확하게 예, 같이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자 이거 물를 수 있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개성들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어서 제가 오디션을 그 옥상 장면으로 오디션을 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유나의 언어와 주리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군요. 영화 속에서도 그 둘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굉장한 균형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한 4차 정도의 오디션을 봤는데 500여 분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서른 몇 분이 남았을 때 제가 이제 그 한 시간 1대1 면담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주리와 유나 중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어떤 역할을 99% 다 유나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시나리오를 다 읽어보고 나서 면담을 한 거라서 읽어보면 역시나 유나가 두드러지죠. 유나가 어떤 그 캐릭터적으로는 네. 그러나 주리는 물론 유나도 어렵고 주리도 다 어렵지만 둘이는 플러스 하나 더 가야 될 게 이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죠. 사실은 해설자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는 둘이는 그래서 사실은 둘이 역할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 그렇죠. 둘이의 얼굴부터 등장하게 됐던 거군요. 네, 어른들의 세계를 창밖에서 훔쳐보는 둘이의 얼굴. 네. 이 영주가 처음으로 그 오리집에 갔었을 때 테이블을 이렇게 손으로 싹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엄청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 잠깐의 동작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여준 느낌 같은 거예요. 아, 네. 감독님께서 요구를 하셨던 행동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아 그때 이래서 영주한테 저거를 하라고 시키셨구나. 예, 이제 돌이켜봐요. 네. 청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깔끔합니다.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미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었을 때는 미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대화의 장면에서. 그러다가 두 번째를 보니까 아 그냥 혼자 버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봤으니 너도 아이고, 그런 여자구나 예, 예.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 처음에는 뭔가가 너무 긴장감이 생기니까 사실은 어쩜 미인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순박한 표정으로 네 그럼 정말 나쁜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초반에 두 사람에서 뭐가 풀리지 않은 순간에도 이 영화는 굉장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스릴러의 느낌 같은 게 나기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감독님으로 계시지만 배우를 생각했다면 이 영화는 되게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반전의 영화였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뭔가 뼈다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멀쩡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가장 안 멀쩡한 사람의 연기를 하셨던 거죠. 이 캐릭터를 스스로 보면 어쩌면 굉장히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김윤석 배우한테서 못 보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왜 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하동규가 저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동규는 정말 몹쓸 인간이고요. 대원은 그나마 좀 이렇게 가장 최근에 하신 연기라고 해도 더 감사시네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불쌍하다 정도는 마음을 줄 수 있지만 하동규라는 인간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거 그냥 아마 물리적으로 김윤석 배우를 제일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드라마에 169회 정도 했어요. 그때 지금보다 한 몸무게 한 15kg 정도 덜 나갈 텐데 막 그런 대사도 하죠. 뭐 내가 모든 여자들 다 유혹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아빠 인기 많아라고 물어볼 때 인기 많지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가 되게 겹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 얘기 왜 했냐면 사실 그 드라마에서 하동규의 딸로 나오던 친구가 김보라 배우였어요. 맞습니다. 네, 딸로 나온 스카이캐슬에서 나왔죠. 네, 그렇게 보니까 해나와 연결되는 게 어쩌면 되게 운명적인 만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김윤석이라는 감독 배우의 감독 데뷔작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될 것. 이렇게 만나서 작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소름 돋네요. 그렇죠. 데뷔 픽처를 그리시는 예, 거기에 또 지금 친구로 네. 저희 혜윤이가 예서 혜윤이가 그렇죠. 나왔었고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스카이캐슬이 방영되기 전이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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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운명적인 만남. 제 딸들이 다 아빠가 아, 이 저기 영화 속에 굉장히 또 뭐 너무나도 훌륭한 대사들도 많고 굉장히 이중적이면서도 중의적인 대사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을 딱 당하고 나왔을 때 그 어떤 혜준 씨가 아빠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밟고 있는 게 되게 효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결국엔 보면 되게 독선 같은 느낌. 들었기도 했었어요. 네, 그 이제 그 소파에 등을 기대고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에 등을 기대고 그 안전뱅이 그 상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네. 그건 저 집에 저의 모습이에요. 소파 위에 앉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주변에 우리 남자 스태프들이나 그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한대요. 예, 소파 위에 안 앉고 꼭 그 밑에 앉고 등에 막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는 그 위에 앉고 높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스매싱을 날리기 가장 좋은 위치를 만들어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그 장면을 찍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거기 안마를 해주는 거였어요. 때리고 나서 안마를 해주는 거였는데 촬영 당일날인가 아니면 그 바로 전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마는 아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밟아야 되겠다 해서. 예, 근데 그거는 촬영 감독도 완전히 쾌재를 불렀죠. 예, 너무 좋다 이건. 복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네. 정말 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당신 초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 대사들도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멍청하다는 게 나오죠. 이제 당신 초기 좋아오면 당연히 눈치를 자기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아, 네. 알려주세요. 그 자세히 보시면 대원은요 항상 문을 안 닫아요. 예, 문을 완전히 닫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열어놔요, 만큼. 꼬리가 긴 거죠. 예. 굉장히 그 계산해서 만든 동작인데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아니다. 천재 인증을 스스로 하시는. 남자분들 문 잘 닫고 다니세요. 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굉장히 효율적인 이 제사들은 감독 김윤석의 힘이기도 하고 또 함께 시나리오를 쓰셨던 시나리오 작가님이 또 만들어낸 부분들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낯선 작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보람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이 연극을 이 작품의 원류가 되는 연극을 보고 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이걸 시나리오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대사다라고 생각되는 것의 거의 7화를 이보람 작가의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약간의 구어체로 바꾼 거 정도. 이보람 작가님이 여성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그 파워 있는 대사를 만들어내기로 되게 유명하세요. 예. 그래서 뭐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저는 뭐. 가장 무릎을 딱 쳤던 대사가 있어요. 이게 딱 받자마자 시나리오로. 그거 저기 그 저는 연극의 첫 그 장면이 옥상 장면인데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여기서 그냥 와 이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만약에 어른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웃기고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을 텐데 고등학생 두 명이 나와서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 꼬셨어 불륜 진행 중이야 알아? 이랬는데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근데 바로 임신했어 몇 개월인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흔한 소재인데 이걸 시각을 딱 바꾸니까 아 이렇게 입혀질 수가 있구나. 정말 그 파워풀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소녀들의 이제 첫 장면들부터 시작한 이 방탄유리 액션씬 같은 경우가 이어지는데요. 방화유리입니다. 방화유리 죄송합니다. 김희연 배우님 때문에 자꾸 방탄이 생각이 났었는데 상징이니까요 그분한테는.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저씨를 생각하지 않고 그 대사를 넣으셨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심지어 그거 김요원 씨가 캐스팅이 확정이 안 됐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김요원 씨가 캐스팅이 확정되고 나니까 여친분들이 갑자기 이거 좀 웃긴데요. 왜 웃긴데요? 그러니까 그 강화유리가 네. 강화유리가 왜 하니까 아니 그 김요원 배우님 그 아저씨에서 방탄유리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편집해서 다시 빼려고 했어요. 아 진짜로요? 예, 네, 그러니까 일부러 패러디 시키는 느낌이 들까봐.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왜냐하면 이 주연 배우분들 외에 이렇게 기라성같이 빛나는 이 분들이 짧게 나오고 확실한 각인을 세워주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까메오 같은 느낌으로 당신들을 절대로 모시지 않을 거다. 확실하게 캐릭터로 정확하게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또 혹시나 또 뭐 이렇게 특별 출연처럼 해서 이 옛날에 찍었던 어떤 영화의 잔상으로 아, 네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것이 저는 신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편집으로 드러내려고 했는데 우리 편집 기사님이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래. 네, 왜 그렇게 자기 검열이 왜 이렇게 철저하시냐고 해서 네. 걱정이 되게 많으셨군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저 진짜 김윤석 배우를 되게 오랫동안 뵀지만 이렇게 뭔가 걱정이 많은 경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신인 감독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 신춘문예로 등장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의미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다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느낌 있죠. 네, 제가. 네. 감독의 삶이란 그런 거죠. 네. 그 아까 그 강화유리 장면 같은 경우 이 영화가 이 드라마 어떻게 보면 또 코믹한 요소들 같은 게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런 방식의 액션이 나올 거라고 두 배우들은 상상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나리오를 봤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까지 정말 몸을 다 던지는 액션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영화 속에서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건 되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그 장면 찍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분들 액션 스쿨 한 달 넘게 연습하러 왔어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아,
되게 그냥 머리채 잡고 이렇게 내팽겨 치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 액션스쿨을 꾸준히 나가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합을 맞춰서? 네, 모니터링하고 무술 감독님이랑 합을 맞춰보고 아, 그 뭐지? 그 무술... 그것도 합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더 현실적이고 더... 개싸움처럼 네? 막싸움처럼 보이게? 네. 보이려고 네, 네. 합 맞춘 것처럼 안 보이고 그러려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아프고 많이 서로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여고생들의 정말 머리 찧어 뜯는 싸움들은 많이 봤지만 정말 육탄전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영화적인 쾌감 같은 것들을 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합을 맞춘 그 동작을 액션스쿨 가면 거의 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었거든요. 그 머리 쥐어뜯고 소리 지르면서 2시간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게 굉장히 힘들고 한 번 할 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는 정말 그 촬영하는 그 날이 됐을 때 언니랑 저랑은 뭔가 암묵적으로 이거 한 번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서 한 번 할 때가 처음이 아마 제일 에너지가 좋을 때니까 네. 언니랑 진짜 내던지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대로 했고 한 달 동안 연습한 것보다 더 좋게 우리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호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착착착 이렇게 다음은 두 분이 액션 영화를 함께 네. 서로 막 감탄하면서 막 들어간 것 같아요. 몇 테이크에 오케이 갔나요? 사실 제대로 하는 거는 홀로는 한 번에 오케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얼굴 타이틀로 갔어요. 네, 그 한 번에 오케이 났고요. 네. 카메라 두 대 거의 세 대 정도 찍었는데 이제 우리 영화의 무술 감독님은 추격자 황해 저랑은 굉장히 친한 유상. 그냥 원래 본인이 하셨어야 되는 액션들을. 네, 그 감독님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탑 무술 감독이라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정말 합을 잘 짜는 사람인데, 예, 저는 이 작품 그 씬에 대한 해석은 격렬하게 싸우기를 바랬어요. 뭐냐면 이게 어른들의 회피하고 외면되는 모습과 다르게 이 고등학생들은 온몸으로 그냥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감동스러울 정도로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물론 이제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따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트한 거 들어가는데 그 오케이는 한 테이크 만에 이제 났지만 유리창 깨고 이제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이제 문 부시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안 했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스턴트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깨지고 하는 것도 또 따로 찍고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시나 봐요. 안전하게 촬영이 되었다는 네, 사실은. 이 영주라는 캐릭터는 그녀 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 지옥 같긴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의연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여자의 캐릭터의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딱 촬영을 하면서 딱 처음으로 딱 느껴졌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엄청 당황을 많이 하고 놀래고 했을 텐데 좀 의연한 척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좀 갖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주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을까? 그쵸?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는 참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는 여자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멋있는 여자죠. 그 가장 어른에 가까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물들 중에서. 그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이야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영주의 어떤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너무 본인을 괴롭혔었고 근데 이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께서 내리는 벌이
였다면 아. 너무 좋겠다. 이런 진심인 거죠. 영화 속에 보면 이 그 김소진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보면 그 마지막에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만 이 어쩌면 대원가의 마지막 장면. 그때 그 톤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무 담담하게 그 연기를 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아, 이 순간은 어떻게 연기해야 되겠다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요구 같은 것들을 받은 부분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더 눌러라 혹은 아니면 거기서 계속 톤 조절 같은 것들을 계속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도 그냥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든 네, 일단은 같이 일단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봐주시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그려지는 거를 보고 아마 네, 생각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게. 왜냐면 이 여성 네 분이 나오실 때 가장 미움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미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미라는 캐릭터의 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얄미운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여자의 귀여움들 혹은 아니면 이 여자의 또 안 된 느낌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캐릭터한테 애정을 갖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러셨을 수 있겠죠. 아 진짜로 솔직하게 말합시다. 예, 스스로한테 조금 애정하기가 처음에는 사실 불편한 마음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미희보다는 이 지금 아이들 그리고 영주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한테 더 이입이 많이 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특히 이제 영주랑 만나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약간 스릴러처럼 되게 무섭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찍기 전부터 되게 무서웠어요. 이 뭔지 모를 이 긴장감과 그치만 또 만나야만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근데 영주랑 할 때도 제 스스로 자꾸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가 여기 미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 영주 정말 힘들겠다. 여기서 한,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신다. 미안해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이 씬의 진행상 활짝 웃어야 되는데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도 이 웃음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면서 그리고 또 촬영을 다 끝내고 났을 때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게? 촬영 다 끝났는데 근데 그냥 말이라도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주한테도 내 딸한테도 이 주리한테도 뭐 어쩌면 대원한테도 이거는 뭐 김서진으로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뭔가 촬영하면서는 항상 그 내 딸한테도 그렇고 뭔가 표현은 서툴지만 어찌됐건 뭐 고맙다라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뭔가 표현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영화가 딱 끝난 것 같은 느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미의 삶을 돌아보면 또 그렇게 살아온 여자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쵸. 또 그런 모습을 또 보면은 또 안쓰럽기도 하기도 하면서 근데 예 뭐 이렇게 저렇게 감독님과 또 같이 하는 배우들의 어떤 영향을 잘 받아서 끝까지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아마 미희는 그러셨겠지만 그 순간 어느 순간 딸과
엄마가 바뀐 것 같은 누군가가 돌봐줘서 김치라도 꺼내줘야 돼.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그냥 이 미라는 어쩌면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을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됐었던 일을 많이 겪었었던 여자의 모든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리와 영주도 그래요. 주리가 입었던 분홍색 추리닝을 나중에 영주가 입고 그래서 설정이었어요. 아 그렇게 옷을 서로 예, 바꿔 입는다. 여기는 이제 목도리고. 감독님이 참 섬세하신. 그렇죠. 네. 5년 걸렸습니다. 네. 좀 사소한 섬세함 같은 것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뭐 냉동실을 열었을 때 뭔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뭐 스타킹에 올이 풀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의외로 여성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디테일들을 연구하시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아니면 평생을 담아서 이렇게? 평생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작가분이 여성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를 잘 집어주시는데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 빠진 촬영을 안 했던 장면이 영주가 미희를 오른쪽에 만나러 갈 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딱 카메라를 딱 대면 옷이 집 사방에 떨어져 있고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는 영주의 모습을 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압축을 해야지 말이 되는 그 영화라는 게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반복되는 것들도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물론 무엇을 입어도 다 어울리시는 분이라 또 그것도 좀 애매한 그래서 그 영주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서트 하나로만 가자 해서 그 스타킹 올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여자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올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신이 이게 물론 맨발에서부터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한쪽으로 지금 가 있구나라는 건데 또 이제 보통 보면 소품, 의상, 분장은 대부분 다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올이 나가면 되겠느냐, 몇 센치 나가면은 비참해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신으면 또 늘어나잖아요. 이게 스판이라서 네. 네. 그러면 또 괜히 또 크게 했다가 또 핸드 막 엄청 크게 올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단순한 정성스러운 디테일이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 남편 앞에서도 연적 앞에서도 속은 뭐 딸 앞에서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여자가 그 연적의 딸과 잠깐의 대화를 나눈 그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요. 네. 그때 그 심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어요? 사실은 아마 영주는 유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네. 유나를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와 같이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고 너희 지금 정말 중요할 때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셨죠. 그런 마음을 어른으로서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데 역으로 유나가 저한테 그러죠. 아줌마나 잘 신경 쓰라고 줄이나 신경 쓰라고 맞는 말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유나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여기가 지금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내 여자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각각의 엄마들, 딸들도 있지만 그 서로 다른 딸들과 다른 엄마들이 교차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가 뭐 만들어낸 성취 같은 게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진짜 별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갔나 봐요. 근데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고 그래도 네. 감독님, 뭐 염정아 배우님께서 한 분 정도 네.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기 맨 처음에 손 드신 남자분 안경 쓰신 분 네, 김여석 감독님 데뷔 축하드립니다. 저 제목이 미성년인데 오히려 그 미성년인 아이들이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예를 들면 아이를 화장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끝까지 엄마를 보호해준다거나 더 성인 같은 행동을 해서 오히려 제목이 좀 역설적이라고 느껴졌는데 혹시 제목을 미성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성년이라는 제목은요. 우리는 모두 미성년이다 라는 제목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끝까지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죽는 날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성년이 된다는 타이틀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부지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자기로 돌아봐야 되지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미성년, 그러니까 아닐 윗자를 쓰면 성년이 아니다는 미성년이고, 아름다운 윗자를 쓰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또 한 분 김세호 배우님께서 한 분만. 네, 쌤님. 네, 네, 들리죠. 엄정화 배우님 사랑합니다. 없지만 영정아 선배님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이제 네. 윤석 감독님 너무 영화 감명 깊게 봤고요. 네. 그 궁금한 게 약간 네.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아 갑자기요? 네. 그 세준 배우님이랑 네. 그 세준 배우님이 그 네. 스턴트 그 넘어지는 신 있잖아요. 네. 그 강화 유리를 네. 이게 진짜 강화 유리가 와장창 하는 건지, 그러니까 스턴트맨을 진짜 쓰신 건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하고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윤석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 우유 먹는 신 있잖아요. 그거에 담긴 의미와 네. 이제 그게 혹시 연극을 바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윤석 감독님이 직접 각색을 하신 건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앞에 대답은 사실 아까 전에 해주셨는데 스턴트맨 분들이 좀 도와주신 뒷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고요. 그 우유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조금만 설명하자면 그리고 그 깨진 유리는 촬영용 안전유리고요. 네, 넘어질 때도 스턴트분이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우유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저는 이 씬, 마지막 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우리 이제 이보람 작가님과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마지막 이 화룡점정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한 서너 분 정도 고친 것 같아요. 마지막 이보람 작가가 써온 마지막 그 엔딩을 제가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꼭 필요했거든요. 이유는 물론 거기를 보면 그냥 단순한 의미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당신들이 한 짓을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 의미도 있거든요. 화해하고 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어른들이 한 행동을 아무리 숨기더라도 아이들은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약간의 제가 고문을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실 때 어두운 객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외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켜져 있고 네. 막 집어던지도 없고 말릴 수도 없죠. 스크린에서 사람이 튀어나오지 못하니까 세대 간의 손을 이 영화에서 이 못난이 애칭인데 못난이의 얼굴을 보고 못난이와 교감을 나눈 사람은 주리와 윤아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네. 이 저희 있는 세 명의 어른은 못난이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못난이라는 존재 자체도 어쩌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사람이 못난이와 함께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하든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신인 감독의 패기로 예, 그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에 갭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허물어야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어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완고 저의 생각이고 저의 근데 뭐 알아주시기를 기대는 하겠지만 그래도 싫다고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 때 아니 진짜 김희성 배우님이 이렇게 간절하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힘들 때 한 3년 뒤에 한번 다 꺼내서 다시 보시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지도 않아요.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화 속에 나온 잠깐 나온 장면이기도 한데 그 편의점의 CCTV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다른 행동 하정우 씨가 특별 출연한 장면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조금 이 영화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나는 어쩌면 어른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방식의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성년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초보 지금 패기 있는 신인 감독 김윤석 감독님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함께 또 작업을 하시면서 어쩌면 이 작업은 나한테 좀 더 특별했던 작업이었구나. 이 미성년이라는 영화는 나한테 이렇게 해서 특별했던 영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김윤석 감독님이 앞으로 하실 작품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네. 되게 많이 잘 되실 것 같은 그렇죠. 감독으로서 네. 네. 그래서 그 첫 작품을 했던 배우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 작품에 참여한 거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님 대본을 받고 연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관객분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저도 조금은 성숙한 성인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도 저희 영화가 조금이나마 성숙한 성년으로 가기 위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디션을 보고 붙어서 된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로도 너무나도 저에겐 소중한 그 특별한 일인데요. 촬영하면서도 너무 멋있는 감독님과 선배님들이랑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진짜 진심을 다 울지 않아요. 진짜 뜨거웠다라는 거를 뭔지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선배님, 소진 선배님 말씀처럼 24살의 혜준이는 과연 정말 어른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작년이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연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한 거였고요. 감독님께서는 정말 매 순간 정말 진실되게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원하셨고 저 또한 내 장면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100% 아니면 150%에 집중을 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면서 현장에서 있었고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앞으로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될지 정말 아주 큰 것을 받아서 간 그런 네, 감독님과 함께해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네. 대단한 학교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런 강사진이 있을 수 있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 감독님은 사실 약간 제가 연기할 때는 감독들 왜 저러지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저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됐던 순간 없으셨어요 이거는 감독님들이 가끔 보면 이 무전기를 들고 이제 컷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가끔씩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두고 핸드폰을 무전기로 착각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그렇게 들고 있다가 컷을 할 때쯤 되는데 옆에서 이제 스크립터와 이제 현장 편집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걱정이 돼서 보고 있으면 다 들킨 거죠. 그럼 얼마나 정신없는지를 네, 네. 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고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뭐 무전기를 들 만큼 그만큼 이제 이 감독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신경이 아주 예민한 작업인데 예 저도 마지막 인사로 예, 네. 저는 예 그 제가 연출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야기와 사람만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작업 역시나 이야기와 캐릭터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풀어놨고요. 만약에 이게 은퇴작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저는 정말 이제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분들은 되게 많으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제가 막 쓰고 나온 어떤 그 기사에 감독 김윤석의 데뷔작 미성년은 어쩌면 배우 김윤석의 내일을 위한 가장 절실한 생존 키트 같다라는 말을 쓰고 나왔었는데요. 어쩌면 이 연출작을 통해서 김윤석이라는 배우의 사용 설명서도 정말 더욱더 넓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각각의 배우들에 대한 좀 아, 이 배우에게 이런 결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투가 있었구나 혹은 이런 눈빛이 있었구나 또 다 많이 발견하는 사실 배우로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필모그래피 한 줄을 장식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그런 영화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사실 마지막에 우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영화의 약간 스포일러? 만약 제가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했듯이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 여기서 듣고 어딘가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 이 영화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김윤석 감독님께서 대표해서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끝을 낼까요? 네. 혹시 마지막 당부가 있으시다면? 네. 사실 솔직히 좀 잘 뒤에는 잘 들리셨는지 좀 걱정은 됐어요. 잘 들리셨어요? 예. 네. 예. 워낙에 이게 셔터 소리가 좀 많아가지고 예. 예.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 서로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이 영화 보시고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배분들도 가치 있는 얘기하고 생각되시면 많이 권해주시고요. 예, 내일 토요일이죠. 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살 뒤룩뒤룩 찌시고 예, 내일 또 뭐 운동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막판에 악담을 하세요? 예, 저도 이 끝나고 야식 먹으러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뷔한 신인 감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